2078년도의 어느 여름날, 히토미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는 어릴 적 본 불꽃놀이를 잊지 못하여 밖으로 나왔지만 어쩐지 표정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히토미는 어릴 적 색깔을 잃게 되어 세상이 흑백으로만 보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미는 그것을 마법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일족이었음에도 마법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할머니는 히토미에게 한 가지 특별한 마법을 사용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린 히토미는 과거로 향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과거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60년 전의 지도와 한 통의 편지를 그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60년 전의 과거인 2018년으로 올 수 있었고 도착한 곳은 처음 본 낯선이의 집이었는데요. 누군가의 인기척에 히토미는 곧바로 이곳을 나가려고 했었지만 60년 전의 물건에는 익숙하지 않아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들어온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아니란 하는 수 없이 히토미는 침대 밑으로 숨었고 방에 들어온 남학생이 히토미를 켜고 거하게 한 발 뽑기 위해 바지를 다행히 방에 들어온 남학생은 옷을 갈아입고 금세 어디론가 나갔고 히토미도 어떻게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찍히고 말아버립니다. 나이스쿠프! 아노 아오이니 온나가 있다난테! 히토미는 그런 것도 모른 채 60년 전 할머니가 보았을 풍경을 보았고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을 감탄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나지다케도 좀더 지가 違うけど, ちょっと同じ. 本当に来たんだ. 그리고 조금 전 히토미를 찍은 학생들이 그녀를 발견하였고 곤란해하는 그녀의 모습에 히토미를 도와주기로 하게 되죠. 아노코요. 요かったら これ 使って ください. 膝 すりむいて ます요. 아노 それ 何ですか? 히토미는 그들의 도움으로 60년 전 할머니가 살고 있던 동네로 올 수 있었고 조금 곤란한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네, 아오이의 彼女さんなんですか?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기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날이 거의 다 저물어갈 때쯤 옛 할머니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곳은 60년이 지난 미래의 모습과 다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どのような魔法をご所望ですか? 예, こちらに 스키시로 고학산테. 아라, 고학노 오토모다치. 히토미를 이곳으로 보낸 할머니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 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히토미가 가지고 있었던 편지를 통해 그녀가 자신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었고 할머니가 돌아와 이곳으로 자신을 보낸 이유와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기로 하게 됩니다. 고노 헤야오 츠카테 쪼다. 도나른다로 고레카라. 그리고 다음날 히토미는 소중히 여기던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할매의 할매에게 물건을 찾는 뱃머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알려준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전날 자신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거하게 한 발 전날 보았던 그 남학생이 자신의 귀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의 그림에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색을 찾게 됩니다. 히토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에게 곧바로 도둑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이기나리 오바아찬이 있겠대 이와레테 헨나 버스니 노테 기즈이타라 아소코니 이테.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지만 아기가 없는 히토미를 믿어주었고 귀걸이를 돌려줍니다. 이인데스카? 마, 도라레타 모노모 나갔던데. 하지만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게 되죠.
どうしたの? 何かあった? いえ、ちょっと取り調べを受けたような気分で 그리고 그들은 코하쿠를 기다리기만 하면 심심할 테니 히토미에게 코하쿠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데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히토미는 홈스테이라는 명분으로 코하쿠를 기다리며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はい、これお弁当 いってらっしゃい! 月城 히토미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の子 月城さん 今日のところは教科書を隣に見せてもらって あ、はい!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차별했었습니다. 그래도 전날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그녀들만큼은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죠. 私, 카사노 아사기って言います. 아사기와 함께하던 중 귀걸이를 돌려준 아오이라는 소년을 만났고 조금 어색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친구들은 그녀를 아오이의 여자친구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방에서 나온 것은 마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 주위의 시선을 받게 되어 마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은 실망하듯 돌아가게 되죠. 뭐하리? 고학천의 마법도 다이브 違うね. 마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은 모두 풀렸지만 히토미는 보잘것없는 마법을 실망한 듯한 사람들의 모습에 마법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일하게 색을 보여주시는 아오이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마법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마타 미세테요, 마호. 호스토카 다세르노떼 꽤 すごいと思うよ. 오레노 에난카요리모 すごいって. 絶対に. あんな風に言われるなんて思ってもみなかった私の魔法を喜んでくれる人がいるなんて魔法なんて大嫌い 그렇게 지금까지 줄곧 부정해왔던 마법을 스스로 연습하기 시작했고 でも少しは可能性が見えたわね 아오이와 그들이 소속한 부실로 찾아가 잃어버린 색을 찾기 위해 그들의 부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게 됩니다. 絵なんて描けないけど、あの絵を見ていたい。色を見たい。もっと。 색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히토미의 그림은 상당히 과격했지만. 大胆っていうか意外な。ごめんなさい。いや、面白いと思うよ。 아오이는 그런 그녀를 이해해 주었죠. もしかして、わかんなかった? 응? 色。 그렇게 히토미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마저 감싸준 아오이의 모습에 조금씩 호감을 느껴가게 되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색을 떠올려주셔서. 그러자. 그리고 긴 유학을 끝내고 드디어 자신을 60년 전 과거로 보낸 할머니와 만나게 되는데요. 할머니는 지금이나 60년 후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며 히토미는 자신의 색을 찾기 위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히토미는 어째서 색을 잃었으며 할머니는 왜 히토미를 60년 전 과거로 보낸 것이고 히토미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물드는 세계 내일로부터였습니다.